네, 안녕하세요. 여자친구 신비입니다. 제가 요즘 좋아하고 빠져있는 것은 필라테스인데요. 저희 멤버 6명 중에 4명이 다이어트 멤버가 있었는데 저희가 PT도 해보고 했는데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회사에서 필라테스를 시켜주셨는데 제가 재미가 들려가지고 필라테스를 꾸준히 4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. 많이 가면은 한 3번 정도 가는 것 같고 활동 중일 때는 시간을 잠깐 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필라테스를 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몸의 쉐입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회사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정말 기본적인 레깅스가 있고요. 워머. 필라테스는 맨발로 하는 운동이라 좀 발이 시렵기 때문에 워머 같은 것도 착용을 하고 티들이 있는데 사실 이 티들은 굉장히 핏되는 그런 반팔 티들이에요. 이런 나시 같은 것도 입고 하고 그러는데 원래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제 몸이 부끄러워서 되게 헐렁한 좀 박시한 티랑 바지를 입고 했었는데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, 그러면은 너의 몸을 정확히 볼 수가 없다 하셔가지고 핏되는 옷을 입고 하는데 핏되는 옷을 입어야지 자기가 운동을 할 때 정확한 동작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몸의 변화를 상세하게라고 해야 되나요? 좀 더 상세하게 변화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레깅스와 조금 핏되는 반팔이나 집업을 주로 입고 합니다. 제가 주로 입는 레깅스가 있는데 하도 많이 입어서 조금 그래요, 상태가. 이 레깅스인데 압박이 막 그렇게 많이 되는 레깅스가 아니라서 그냥 필라테스 할 때도 자주 입고 평소에도 자주 입는 레깅스인데 입은 듯 안 입은 듯 편하게 입고 운동할 수 있는 레깅스입니다. 그러니까 허리 라인이 굉장히 특이한데 앞에가 좀 짧고 뒤에가 좀 이렇게 넓어요. 그 힙 부분이 운동을 하다 보면 보일 때가 많거든요. 이 레깅스는 힙 부분이 높아서 그런 뭔가 부담스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작년 여름부터 되게 꾸준히 입었던 저의 잇 아이템 레깅스입니다. 필라테스를 할 때 운동복을 막 입는 편인데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운동복이 굉장히 예쁜 게 많더라고요. 요즘 관심 가는 브랜드는 룰루레몬과 안다르라는 브랜드인데 일단 안다르는 그 레깅스를 착용하다 보면은 그 Y라인이 조금 부담스러울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안다르는 Y라인이 부각되지 않아서 좋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. 앞을 보면 절개선이 없는데 절개선이 없는 게 그 Y라인이 부각되지 않은 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굉장히 쫀쫀하고 굉장히 압박이 잘 되는 타입의 레깅스인 것 같아요. 군살 같은 거를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운동할 때 굉장히 흔들리는 살도 잘 안 보이고 몸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레깅스라 운동할 때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이 반팔 티인데요. 그 운동할 때 땀 나면은 막 옷 달라붙고 그래서 되게 찝찝하다 그래야 되나? 좀 불쾌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통풍도 굉장히 잘 되는 소재고 면이 얇아서 아주 시원하게 아주 쾌적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상체 라인이 좀 이렇게 잘 보여야 그 운동을 할 때 기쁘다고 해야 되나요? 운동할 때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라인이 있어서 자기 체형을 이렇게 콜라병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라인도 있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 아이를 입고 하시면 내 몸매가 좋아 보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좀 젠링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제가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도구거든요. 종아리에 이렇게 껴서요. 젤링이 약간 붓기 같은 것도 빼주고 근육 같은 것도 이완시켜줘서 여기 다리에 끼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면은 아프기도 하고요. 굉장히 시원해져요, 몸이. 다리가 굉장히 시원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일어날까요? 저 못하겠어요.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요. 필라테스 할 때 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. 팔 운동 같은 거를 할 때 이 아이를 이렇게 조여주고 또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아이를 다리 사이에 끼고 이런 식으로 다리 사이에 끼고
동작을 하면은 허벅지 안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안쪽 라인을 좀 잡아줄 수 있는, 제가 이 친구도 굉장히 싫어해요. 그냥 해도 힘든데 필라테스가 이 친구를 끼고 하면은 진짜 두 배, 네 배, 열 배로 힘들어져가지고 수업 때 많이 이용한다 하면은 다음날에 다리가 굉장히 근육통이 와가지고 후들후들 떨리고 아픕니다. 근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친구 같습니다. 필라테스 샵에서도 그렇고 혼자 운동할 때도 그렇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,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이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습니다. 뱅앤올룹슨 거고 아주 귀엽게 생겨가지고 가요 같은 게 나오면 저는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. 왜냐면 몸이 자꾸 따라가가지고 잘 모르는 팝송 같은 걸 틀고 해야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필라테스가 막 이렇게 몸을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, 그래서 조금 차분한 노래를 틀고 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. 주로 잘 모르는 노래를 들어요. 약간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. 잔잔하고 새가 지저귀는 노래,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틀고 하면은 몸도 마음도 릴렉스 돼서 정말 좋은 운동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필라테스법 스타일링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동작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신비의 페이보릿은 필라테스입니다.